모든 친구들 반가워. 모두가 기다려온 퍼플쇼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첫 질문은 뭘까? 변신을 반복하니까 핑크스타가 잠들어버리던데 이렇게 하면 긴장을 뜬다고? 가만 두지 않아. 그 정도에 잠들어버릴 줄이야. 마법의 힘을 다 써버려서 그렇대. 앞으로는 그런 장난 안 치려고. 레오가 데리고 온 동물이 뭐야? 넌 누구니? 홀리면 또 우리에 갇혀있어야 한단 말이야. 아, 까까! 나도 오늘 처음 본 동물인데 흑돼지래. 까까는 정말 귀엽고 활발한 친구였어. 내 레인보우 캐처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큰 소동이 생겼지만. 레오의 수호 요정인가 봐. 너희들의 수호 요정은 어떤 동물이야? 맞아! 헤어밴드가 없어지니까 인간 변신이 풀리던데. 학교에선 레인보우 캐처를 헤어밴드로 하고 있거든. 다시 변신시켜줄 핑크스타도 잠들어버려서 그만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네 정체를 학교 친구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는 거지. 당연하지. 인간들은 인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니까. 바다 세상에선 완전 금기야. 인어는 육지에 가면 절대 절대 안 돼. 저게 육지구나. 가자, 육지로! 고, 고! 레오가 이상하게 변하던데 레인보우 캐처가 다른 사람들도 변신시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런가 봐. 나도 정말 놀랬어. 레오가 그렇게 변해버리다니. 팔이 오징어가 됐었지? 아니, 문어였나? 오늘의 블롭은 뭐였어? 눈이 공처럼 크던걸? 커다란 눈? 날카로운 이빨? 발차기도 엄청 잘하더라고. 원래는 도끼고기라는 친구야. 옆에서 보면 도끼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어때? 너희가 보기에도 도끼 같아? 앞에서 보면 눈이 크게서 완전 무섭더라. 타임스탑은 하루에 한 번만 쓰는 거구나. 맞아. 각 수호 요정들마다 하루에 한 번만 타임스탑 마법을 쓸 수 있어. 이번에 레오가 움직이는 거 봤어? 지난번에 바다 생명체만 멈춘 시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 손이 오징어로 변해서 움직일 수 있었나 봐. 이제 친한 친구가 되었으니 레오도 위험한 순간 도망칠 수 있게 마법 아이템을 주면 어떨까? 선물을 찾아봐야겠어. 레오가 비밀을 잘 지켜줄까?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야호! 고마워! 레오는 내 첫 인간 친구야! 핑크스타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난 레오를 믿어. 내 첫 인간 친구니까. 레오는 절대 약속을 어기래가 아니야. 느낌 빡 왔다니까. 헤이 친구들, 너희들도 우리 비밀 꼭 지켜줘야 해. 그럼 오늘 질문 끝!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아 맞다! 다들 지금 구독자 별명 짓고 있는 거 알지? 여기에서 투표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줘! 그럼 진짜 안녕!